그 독립기념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구성할지는 독립기념관의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독립기념관 이사 자격으로 임추위 구성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셨었죠? 네, 참석했습니다. 예, 임추위에 누굴 추천한지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인데 이사회 당일에 미리 준비된 임추위위원 후보 목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대상 11인이란 목록이 있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록을 보면은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십니다. 왜 목록이 만들어져 있느냐. 근데 제기를 했음에도 이 잘못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준비된 목록에서 임추위원이 정해진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임추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선정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예. 장관이 선정한 네. 임추위원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 장관이 만든 목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영섭 그 이사님께서도 사실은 보훈부가 주재한 회의에 71회나 참석을 하시고 보훈부로부터 약 2천만 원이나 회의 수당을 받은 특수 관계라고 질문 안 했습니다. 예. 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이런 관계가 있는 위원장과 우리 이사회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만든 목록으로 이 임추위 위원이 추천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추위 위원 중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종찬 회장님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영섭 이사님, 당시 임추위원장님 고의로 뉴라이트가 아닌 위원들만 재척했다 해서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되셨죠? 예, 사실이 아닌 걸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예, 예.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심사 당시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사위원을 기피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혹시 회장님 오영섭 당시 위원장한테 기피회피 신청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으십니까? 네. 그 김진 부회장이 광복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피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김정명 교수인데 역시 기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는 내가 잘 알지만 그 아들은 내가 잘 모르는데 왜 기피를 해야 되느냐고 이 제기를 해서 그는 기피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오영섭 주인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당시에 재척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습니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규정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 제가 그 규정은 보지는 못했고 네, PPT로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오영섭 위원장은 본인께서는 김영석 관장이 당시 이사장으로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산하에 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죠. 25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근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무 경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종찬 회장님한테만 얘기하고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찬 회장님께 그 심사에 빠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허위로 증언하면 안 돼요. 아,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관장님만 아니요. 회장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네 보이시죠? 그 지금부터 증인들도 누군가가 독립기념관 직원 네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같이 대답 그만하십시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종찬 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 후보자들 평가하실 때 채점표 수기로 점수 체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예 점수를 예. 썼어요. 예. 썼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것이 공정치를 못하라고 제가 판단했기 네,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해서. 점수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를 봐주시면 왼쪽에 있는 평가표가 회장님이 주신 점수인데 네. 회장님께서 원래 연필로 작성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적혀 있는 필체가 회장님의 필체가 맞으십니까? 예. 이게 맞으신가요? 제가 보면은 일단 연필로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펜으로 되어 있고요. 회장님 필체냐고 여쭤보고. 그리고 필체 관련된 슬라이드로 보여 주십시오. 왼쪽 거? 예, 왼쪽이 더 확대했습니다. 이종찬 위원님이 평가하신 평가표에 있는 숫자와 과거에 이종찬 회장님이 쓰셨던 문서의 필체 자체가 다릅니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지금 쓴 날짜 기록은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연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평가표들은 김영석 관장 대상 평가표들은 볼펜으로 덧쓴 흔적도 있어요. 정말 엉망입니다.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 최종적인 점수표에 서명을 하기가 어렵다. 부정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게 그냥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거 채용비리라고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수준에서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2분, 3분 더 쓰겠습니다. 그 제가 제보수 그러면 2분 더 쓰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그러세요? 2분 더 드려? 네. 아니 지난번에 3분 주셨는데 아니 왜 지금 뒤에 기다린 사람 앞분에 이렇게 네. 매답이 있는 분들은 시간 많이 쓰면 네. 뒤에서 많이 기다리세요. 일단은 익명 처리된 네. 동행기념관자 후보 면접 심사 평가 결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이종찬 회장이 재척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됐거나 둘 다 적용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이종찬 위원장이 재척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4등과 5등을 했다는 사람들의 점수 중에 하나가 78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김영석 관장의 선임 과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임명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무효 신청을 했는데 4등이고 5등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효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립기념 관장에 이 검토가 될 사람들이 바뀔 수 있었었다는 거고요. 이 절차에 보면은 김영석 관장 임명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 미리 준비한 임치위원 명단을 종용해서 추천 권한도 침해했고요. 그리고 재척의 기준에 있어서도 누군 재척되고 누군 재척되지 않았고요. 이거 점수도 더 씌워져 있고 분명히 연필로 적었는데 펜으로 되어 있고 글씨체마저 다릅니다. 이거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는 분명히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이종찬 회장이 당시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진행이 됐고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보훈부 장관님 이 내용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 부분도 네. 있죠. 국정감사라는 곳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정말 뭔지 이거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이종찬 회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지 못하신 게 있으시면은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만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실이 하나도 공정치를 않아서 제가 이 국가의 공모제도를 완전히 문란시킨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혀 네? 사실이 아니고 공모제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정한 인사를 뽑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공정치도 않고 완전히 이게 짜고 치는 상황이 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법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위계에 됐고요. 의한 예. 공모제도, 예. 국가, 이게, 자, 장관님. 제도에, 아니, 문란을 예. 가져왔기 때문에. 장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확인 좀 확실하게 좀 판단해달라고 예. 제가 예.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장관님 답변을 해주세요.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하는 거가
아,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임치위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독립기념관에서 있는 DB 또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보훈부 그 임원위원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원추천 위원장이신가요? 오영섭 씨. 예. 위원장이? 그 지금 오영섭 정인이 그 우리 강북 회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짧게 하세요. 예. 짧게. 그 정부 측에서 핵심만 짧게 하세요. 미리 임원추천 위원을 선정해서 제시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5월 21일 날 독립기념관 이사회의에 들어가서 임원이 추천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때 전임 정권에서 그 관장 추천위에 임원들이 몇 명이 들어갔냐 확인해 보니까 7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러면 똑같이 7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7명을 관장 추천 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명이 누가 들어갈 것이냐 또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광복회장, 보훈부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짧게 해주세요. 예. 여성 지우가 또 한 명이 필요해서 여성 그 이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나머지 한 명을 독립권 이사들이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인재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인재풀은 전임 관장 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됐다고. 무슨 말씀입니다. 본인이 들어가질 말았어야죠. 아니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독립기념관 이사들이 저보고 들어가라 자, 그랬습니다. 아, 예. 예. 자, 하세요. 자, 장관님. 임원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런 식으로 7명이 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임원추천 위원회 7명이 위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에서 뭐 미리 뭐 임원 추천 대상자를 뭐 그 주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있지 않은 얘기죠. 확인됐습니다. 네, 됐고. 그 장관님이 추가로 확인했습니까? 네, 지금 설명 들었는데 장관이 만든 목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확인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네,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이사회 이사님들 일부가 여기 임치위원님으로 들어가셨고 독립기념관의 인재 DB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DB에서 몇 분이 임치위에 들어가셨고 국가보훈부의 당연직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자,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공모의 심사위원은 제가 생각하는데 독립기념관의 임무에 맞는 건가 안 맞는가를 제가 심사를 하는데 자, 회장님, 디자인 전공 회장님 무슨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왜 심사위원회에다 넣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회장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영아 위원님 이제 질문하실 순서인데 그 어떻게 할까요? 그 우리 오영섭 하실 겁니까? 누구를 하시겠죠? 김진? 제가 이것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자, 장관께 사실은 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저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마이크를 딴 데로. 저 누구를 정인하시겠어요? 자 개인정보 보위원장님 좀 일어나 주시고 쭉 우리 이종찬 회장님 오른쪽으로 자리 좀 옮겨 주시겠습니까? 저기 뒤에 좀 안내해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 우리 유영아 의원이 좀. 일단 마이크 테스트도 좀 하겠습니다. 키가 안 들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지장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회장님 먼 길 오시게 죄송합니다. 혹시 청력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질문을 드리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이쪽 보세요. 저쪽으로 보십시오. 이쪽으로 보십시오. 저쪽. 지금 안 들립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니 앉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
들리십니까? 예예. 예. 예, 예. 앉으십시오. 조금 보좌를 받아도 되겠죠?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천천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저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아 의원입니다. 예. 먼 길 오시게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아마 저 화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회장님일 겁니다. 80년 4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 서리로부터 중정 총무국장으로부터 임명받는 사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저 사진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아니고. 잠깐만요. 네. 회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이게 국가보위 입법회의입니다. 참석하신 적이,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당시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입법한 입법 중에 대한민국 언론옥전의 언론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도 많은 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통과됐었습니다. 예. 예, 예. 자, 다음 사진 보시죠.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날 사단법인 우만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14개 독립운동가 후손 선양 단체들이 당시 이종찬 회장께서 강복회장 출마했을 때 강복회장 출마를 철회하라고 한 사진입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이미 청산됐어야 할 전두환 독재 잔당이 강복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선열들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숙지시키고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얼마 전 강복회가 뉴라이트 기준 9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뉴라이트죠. 분명한 네, 뉴라이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저게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도 강복절 3연 발표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 기념일이 8월 15일자로 이렇게 적혀있죠. 다음 또 넘겨보십시오. 저게 이제 보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대통령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 6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로서 건국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난 50년은 순환과 극복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건국 50년은 하나의 매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장님 기준대로 강복회 기준에 했던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자가 뉴라이트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회장님도 그럼 뉴라이트입니까? 자, 조영경하는 유양아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건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답변 맞아요. 창건하는 국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장님. 꾸미는 국가입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연설을 도대체 그걸 알고 얘기는 하시죠?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뉴라이트 기준이 똑똑히 질문을 해야지. 제가 아니, 또 말을 질문하고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높이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청력이 약하시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 안 만큼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멈춰주십시오.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나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겁니까? 기합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기합이 무슨 기합입니까? 국회의원 사장님. 아니, 정인이 어떻게 기합 보고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 답변만 하시라 하세요. 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정인이 국회의원을 보고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유영아 의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질문하세요. 예, 정경환 의원님. 자, 위원장님. 아니, 아니. 예, 질문에 답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대답 아니, 아니요. 자리 일어서서 저쪽에 일어서셔서 예, 하시라고. 예, 제 질문을 계속 드리니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제가 질문해 주셔야지. 제가 아니, 예의를 갖춰서 자리에 앉아 드리고 마이크도 드렸는데 국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질문하세요. 듣기 거부하시겠지만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지난 이제 김영석 독립관장 면접 당시에 김 관장한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때 김영석 후보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지만 그래서 망한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거 기억나십니까? 국민의 예, 그 일본의 국적이라는 요 말만 제가 들었지 그 후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김영석 관장이 일본 신민이라고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 신민 그런 말은 들은 예, 적이 없으시죠? 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예. 신민인지 국민인지 하여간 일본 국민이라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예, 신민의 용어를 쓴 적이 예, 없다고 예. 김영석 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냥 네. 제가 김진 당시 강북계 부회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당시 김진 부회장이 주택공사 감사와 사장으로 재직 중에 두 번에 걸쳐서 사법 처리를 받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김진 부회장뿐만 아니라 아니, 김정민 교수도 같이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은 김진 부회장이 사법 처리를 받은 대물로 구속돼서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냐 알고 있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복회와 독립후손과 후보 두 분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각하되고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회장님이 질문을 마치고 후보를 저 정인을 바꾸겠습니다. 자, 김진 부회장 앞으로 오십시오. 아 제가 답을 해야죠. 아니요 제가 질문이 됐습니다. 마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강복 회장님은 저쪽으로 모시세요. 국정감사가 자 국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질문만 해놓고 답을 안 답하셨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제가 여쭤본 거예 질문에 답하셨어요. 답을 다 주셨습니다. 저. 자 강복 회장, 아니 잠깐만. 해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복 회장님 저 뒤로 모시는. 질문하고 답을 안 하는. 아 하셨어요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저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강복 회장님 저 뒤로 모시세요. 뒤쪽으로 저 잠깐 수도 시간. 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공법단체 17곳 있습니다. 그 중에 독립 관련 공법단체는 광복회 하나뿐이죠. 네. 네. 자, 이 공법단체 추가 지정 관련해서 21대 송석준 의원님이 순국선열 유족회 등 공법단체 지정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보훈부 입장은 순국선열 유족회를 별도의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제출을 했어요.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8월 15일 순국선열 유족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해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이 함께한 광복절 경축식을 했고요.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은 따로 우리 이종찬 회장님과 함께 따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보훈부 입장이 바뀝니다. 8월 22일부터 광복회의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보훈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계속 검토해왔다. 광복회 반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훈부 장관이 입장이 8월 15일 행사 두 개의 행사 이후에 갑자기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 불이익한 조치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또 광복회에서 해 오셨어요. 자, 8월 15일 행사 이후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등 이것은 사실은 광복회에 대한 정치적인 소위 뉴라이트를 비판한 것에 대한 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복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저 신장식 의원님,
공법단체 하기 이전에요. 순국선열 유족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갈라놨어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 중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갈라놨어요.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애국지사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8월 14일 날 돌아가신 분은 순국선열이고 8월 16일 날 돌아가신 분은 애국지사. 이 자체가 모순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국선열 유족이나 애국지사 유족이나 다 이제 한 군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국선열 유족회라고 이제 와서 또 공법단체를 만들면 2중 3중으로 일을 엉키게 만드는 거니까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단체가 다 합쳐져서 독립유공자라는 큰 광주 속에다 다 넣고 다시 입법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렇게 하시죠. 회장님 저기 계신데 회장님께 질문하실 왼쪽편에 계신 분 계세요? 여기서 왜냐면 또 이동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왼쪽 강복 회장님께 질의하실 분 왼쪽편에 계십니까? 연성 의원님 강복 회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네네. 하는 게 낫겠죠?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연성 회장이 연성 의원이 하십시오. 네. 오영석 정인도 저쪽 부회로 가시고요. 김진 부회장 저쪽으로 다 가십시오. 여기 안. 자, 우리 시간 얼마나 쓰실 거예요? 일단 한 4분 정도 돼요. 4분. 나서긴 내가 정신질 안 했는데. 예. 써야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그 저 독립기념과 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전 과정에 우리 저 강복 회장님 참여하셨죠? 네. 이사회 및 임추위 전 과정에 참여하셨죠?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관 임추위에서 관장 후보자 3명을 최종적으로 뽑아가지고 본부에 순위 없이 무순위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맞습니까? 추천했냐고요. 세 분을 순위 없이 임추위에서 순위 없이 추천을 했냐고요. 어디 그 잠깐만 이거는 그럼 이정찬 우리 저 예, 저님께서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순위가 없이 그냥 예, 예. 그렇죠. 예. 네. 우리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러면 그 무순위 올라간 그 세 분 중에서 김영석 관장을 임명 제청하신 거는 우리 장관님 맞죠? 네 맞습니다. 순서가 뭐 지금 몇 등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아니요, 그거는 해당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온 거는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예예 예. 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독립 기능관 그 이사에 5월 21일 날 처음으로 관장 스님을 위한 그 임추위를 구성을 하는데 관례대로 7명으로 구성을 했고 위원 스님 가정에서도 이견 없이 제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동료원께서 장관이 선정한 목록에 따라 가지고 했다는데 제가 그 보니까 목록에 비상임이사 14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예부위원 8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기간 대변하는 위원 3명 중 3명 뽑고 여기에 장관 미리 뭐 틀을 주가지 틀이 아니고 누구 특정인을 뽑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위원 스님 과정에서 이견 없이 진행이 되었고 6월 5일 날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열리는데 여기에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은 내부 위원인 비상임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그 오영섭 정인께서 우리 이종찬 강복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추천했습니다. 추천하셨죠? 예. 그때 그 우리 그 강복 회장께서 고사를 하시고 오히려 오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위원장이 되었죠? 예. 자, 그리고 후보자 모집 방법 및 심사 기준을 관례대로 이견 없이 진행하기로 1차 예의서 끝냈고 자, 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회피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심사 전에 간사가, 이분은 그 임원추천위원은 아닙니다만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회피 신청서 작성 제출 안내를 했고 회피 대상에서 비상근 근무 경험은 제외하기로 위원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광복 회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영섭 우리 저 위원장이 김영석
그 미해피엔 그 사유가 과거에 김형석 그 위원장 건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사나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했지만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단기간 1개월 재직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대상이라든지 최종 추천 인원은 관례대로 이견 없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응모자 10명 중에서 점수에 따라 가지고 면접 대상자 5명이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 김진 부회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 제3차 7월 16일 날 임원 추천 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 7명 중에서 6분이 그 참석을 했는데 이때도 그 서류 심사 마찬가지로 면접할 때 광복 회장이 부회장을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위원들에게 면접 심사 기준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심사를 했고 광복 회장님께서 김영숙 후보 면접 당시에 일제 시기 우리 국민의 국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 역사관 등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종찬 우리 회장님 맞습니까? 역사관 문제 제기했냐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예, 문제 제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본 이유는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8월 5일자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그 강복 회장님께서 김영숙 후보가 1948년 이전에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다고 밝혀서 일본 식민지를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김영석 정인 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오시면 들어보세요. 자, 제가 알기로는 김영석 우리 관장님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 국적이 되었고 국적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을 한 것 아니냐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독립운동 했다고 했지 않냐고 여기에 물었습니다.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강복계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김영석 관장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제가 저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득점자 순으로 해가지고 최종 후보자 3명이 선정은 되었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결과에 불복하고 회의록이 서명을 하지 않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자, 본인이 믿는 사람이 안 돼서 그런지 김영석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셨는지 그것만 하나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네. 이인 법무부 장관 재헌 의원 때 그 정부 때 이인 법무부 장관이 국적법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나라는 있었다. 정부가 없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때 있었던 모든 사람은 한국 국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론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는 친일적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일제 때 일본 사람이 자. 우리를 갖다 일본 국적으로 취급도 안 하면서 우리가 덩달아서 지금 일본 국적이라고 이걸 하는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을 비겁하게 만듭니까? 자, 회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외부부에 확인해 보세요. 이미 무효입니다. 자, 다 하셨습니다. 예.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장님은 국적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유동수 의원님 어느 분에게 심문하시겠습니까? 예? 이 순서에 의해서 광복 회장님께 그러면은 그러면 또 이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 편에는 우리 광복 회장님께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광복 회장님 오른쪽 저쪽 편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러니까 유동수 의원님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한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예. 자. 유동수 의원님 시간 드리세요. 예, PPT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광복 회장님, 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전문이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내용이 담긴 것은 광복군 출신 김준엽 전 고대 총장님과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하셨죠? 네,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회장님 전문 내용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어떤 정부를 의미합니까? 지금 임시정부를 영토도 없고 네. 국민도 없고 주권도 네. 없는 것이 정부냐 네.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일제에 저 말하자면 일제를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나 생각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해 임시정부와 한성 임시정부와 연해주의 대한민국 의회와 미국의 국민의 동지를 다 합한 통합한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한 그 임시정부를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자기가 노동 판, 협판으로 내려앉으면서까지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또한 그 법통을 계승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법통. 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돼 있는데 그 법통이란 뭘 의미합니까? 법통이라는 것은 예. 임시정부의 헌장을 예. 그대로 예. 따라하겠다 하는 얘기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당시에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된 임시정부가 그 당시 민주적 정부이고 예. 그 당시에 천명했던 그런 헌법들을 그대로 계승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87년 9차 개정 헌법이잖아요. 87년도 1987년도 9차 개정 헌법. 예. 예. 대한민국 국민이 2천만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87년도 헌법 개정에 예, 대한민국 예. 2천만이 이제 예. 그 당시에 93.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헌법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저는 건국절 논쟁을 그래서 법통을 계승한다면서도 건국절을 얘기하는 것은 최대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1919년에 우리가 처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다 1919년을 저는 건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헌법 전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 3.1 독립선언을 예. 기초로 한 겁니다. 예. 3.1 독립선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 건국 425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단기로 그러니까 있죠. 예. 건국은 이미 나라는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고, 예.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예, 그 당시에도 국민 주권과 예. 민주 공화제를 예. 다 표창했고 예. 그 헌법에 다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거를 계승 발전시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 이거는 인천대학교 관련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예.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서 국립인천대학교와 미사원 독립운동가 발굴 업무 협약하셨죠? 광복회가. 인천대하고 미사원 독립운동가 발굴 업무 협약을 했느냐고요. 예. 하셨죠? 네. MOU 체결하고 하시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예, 인천 1번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회가 광복회와 교류하면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한 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9.2% 463명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저 인천대학교에서 예. 저희들이 무슨 이것을 조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천대학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예. 너무 적게 이 유공자를 해주셔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부로 승적을 했는데도 전에 보상 건수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어요. 전에는 22년도, 21년도에 600분 정도 이상 했는데 보험부로 성격하고도 271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인 보험부에 대해서 광백회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죠. 네.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는데 예. 이 기능을 자꾸 줄여놓으면은 이건 모순입니다. 지금 보훈부가 원래는 독립운공자 발굴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버렸어요. 네, 있습니다. 왜 기능을 자, 줄이면서 부로 승격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이 기회에 발굴 기능도 보훈부에서 더 확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사실 저 취임 이전에부터 된 과정입니다. 2018년 포상 심사 기준 완화로 2022년까지 네, 포상 인원이 증가하였고 그 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네. 낮은 거로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네. 이해를 하고 있고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 원인 네.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김현정 의원은 순서가 저 뒤에 있어서 그러니까 순서가 그 먼저 있는 분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아 그럼 누구하고 바꾸시나? 예? 박상현 의원님도 증심을 하십니까? 저는 참고인으로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현정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자, 김현정 의원님 먼저 들으시고 자 우리 누구에게 하십니까? 이종찬 회장님 예. 하십시오. 저는 그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이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관련해서 우리 이종찬 회장님한테 좀 질의도 하면서 우리 보훈부 장관님한테도 같이 질문을 섞어서 할 테니까 보훈부 장관님도 같이 앞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그 제2의 국내 기념 독립기념관 그 설립과 관련해서 그 이것이 누라이트 독립기념관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급조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니까 국가보훈부에서 뭐라고 저기 변명을 하냐면 임시정부 기념관과 비교하면서 임시정부 기념관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회장님에게 여쭤볼게요. 회장님께서 그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 지내셨죠? 네. 네. 그래서 그 지난했던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번 도표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20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단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015년 12월 달에 타당성 용역비가 10억이 반영이 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2017년 7월 달에 가서 기념관 건립이 결정이 되고 네. 또 그 사이에도 또 이제 그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도 있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또 타당성 재조사도 또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훈부에서 주장하듯이 2017년 무슨 그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인해서 이게 건립이 시작되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예, 그것 좀 한번 가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임시정부 기념관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김자동 회장께서 2000년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를 조직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조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오랜 숙원 사업이라 무슨 광복절에 기념사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기념관이 지어진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본 의원이 확인하기도 이건 네. 오랫동안 강복회랑 독립유공자 네. 분들의 염원이었고 네.
그런 지난했던 7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예. 또 정치권도 많이 설득하고 그런 맞습니다. 결과로 지어진 게 아니 심지어 저 백범 기념관 짓기 예. 전에 그런데 지금 백범 기념관을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하자는 이론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보훈부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짓겠다고 하는 누라이트 저희는 누라이트 기념관이라고 좀 독립기념이라고 명칭 명명을 하는데 그것은 타당성 용역비라든지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설계비만 4억 3천만 원 예산을 알박 예산으로 이제 박아놓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꼼수 쓰겠다 이거로밖에 저희는 비춰지지 않거든요. 이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회장님? 저는 독립기념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기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따지자. 우선 기념관 짓는 거는 환영하자. 이런 뜻, 이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 저기 그 보훈부에서 그 제2독립기념관 추진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다소 미흡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께서 질의하면서 이미 독립기념관에도 국내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국외 독립운동 등 계열별 독립운동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미 그 사실 맞죠? 예, 이렇게 해외 독립, 국내 독립 이걸 가르는 것 자체가 네, 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첫 번째 보훈부의 그 주장과 근거는 탄핵되었다라고 보는 생각을 예. 하고요.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 등의 기념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원래 처음에 천안 기념관이 천안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건립된 게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전국 어디에든 간에 2시간 이내로 교통에 편리하기 때문에 천안에 지었다.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40년 동안에 이렇게 40년 전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천안에도 독립기념관을 건립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국민적 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왜 짓는지도 모르고 누라이트 독립기념관이라는 그런 그 의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꼼수를 써가면서 저 제2의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회장님, 저 강복회관 관련된 건데요. 강복회관. 예. 강복회관 올해 초 이제 강복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회관 환원을 약속하고 본부에서 장관도 그 저기 환원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보훈부가 약속을 어기고 건물 구입비 400억의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이것이 지금 강복회의 입장인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네네. 우리 장관님. 본부장관님, 네. 그 지난 그 4월 달에 강복회관 매각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죠? 이 받은 이유가 이 회관을 저 돌려주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던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정해놓고 했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검토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약간의 뭐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지는 수익액으로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금은 5년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각 대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률 검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맨 뒤에 거는 견해가 좀 결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본 네. 의원이 이게 보면은 아니 이미 다 약속했던 내용들이고 이것이 옛날에 뭐 순회기금으로 해갖고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법률 자문 결과도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매각 대금을 올해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이종찬 그 회장님에 대한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어요. 제가 끝나고 그래서 나면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복계 건물 예산 추가 의견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네. 강복계 입장에서 봤을 때 강복회관의 의미 그리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이 기회에 저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복회관은 원래 순회기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순회기금은 사실 광복회를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복회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사실 보험부가 안 돌려주고 있어요. 연간
보훈부가 그 건물에서 36억이 나오는데 우리는 16억밖에 못 씁니다. 그런 이런 억울한 사정을 여기 좀 의원님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마무리하세요. 네. 김현정 의원님 뒤에 기다리시는 분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광복회가 이게 저 예산과 이런 걸로 길을 들이려고 그러는데 네. 이런 행정은 이미 네. 오래 전에 끝났어야 할 행정인데 자, 이러지 맙시다. 마무리해 네. 주세요. 자, 저 우리 박상혁 의원님은 누구 어느 분? 이종찬.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정인입니다. 아니 우리 여기는 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박상혁 의원님 이분 드리세요. 제가 답은 이 김현정 의원님 것 이따 드려야 예, 합니다. 우리 박상혜 의원님 네. 하시고 같이 하세요. 하고 나서 같이 하세요. 네. 예,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회장님. 예. 지금 좀 전에 물어본 것처럼 갑자기 제2 독립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독립기념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회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것처럼 내용이겠죠? 네. PPT 하나 보여드릴까요? 얼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 100년 통사라는 것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5.18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이었고 반역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냈었습니다. 이런 책을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독립기념관이라고 만들어 놓고서 뉴라이트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까 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 김영석 관장이 이 제2독립기념관을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그런 분들, 친일 논란이 있었던 분들을 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친일파들 저 명예회복해야 된다고 독립기념관장 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련 절차도 어겼습니다. 제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시기에 이렇게 광복절이 나눠지고 건국절 논란 일으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기념관만은 어느 여판도 아니고 야편도 아니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독립기념관은 지금까지는 중립을 유지해왔습니다. 유일한 중립기관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지금 만든 역사박물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의 산업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자, 만들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세요. 저는 독립기념관은 좀 중립적으로 놔달라 이건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이 없어졌습니다. 보훈재단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으면서 서울에다가 독립기념관을 만든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납득을 해야죠. 있는 거는 없애고 새로 짓는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모순된 정부가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정부예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래서 이런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광복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 더 많은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아, 이제 피를 토할 것입니다. 피를 예. 토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도 더 철저하게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정문 의원님 하시겠어요? 예. 아, 우리 이강일 의원님 하십니까? 예. 아니 누구 하시에요? 그렇어요. 이강일 몇 분요? 1분만 쓰면 되겠습니다. 예. 회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추위 선정 시에 당연직 이외의 추천직은 원래 준비된 인력풀에서 선정하는 게 관례입니다. 독립기념관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담당한 사람을 뽑을 때는 당연히 디자인이나 건축 전문가가
추천되는 게 맞아요. 임추위에. 근데 관장 선출하는데 좀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할게요. 사람은 다 저마다 논리가 있어요. 대도 조세형도 이완용도 당시에 자기 논리 자기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네. 친일파 인정하는 친일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주는 것 없고 주는 것은 많고 얻는 것 없는 현 정부가 용일 정부냐 친일 정부냐 전 상당히 헷갈립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나 외교부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사견을 공공연히 밝히는 독립기념관장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제가 더 원통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은 독립운동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공짜로 얻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한 지금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광복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예? 자 예. 마무리해 주세요.